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주 구룡사를 찾아왔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무덥고요. 이 더운 날씨에도 관광객들이 꽤나 많습니다. 구룡사는 그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하는데, 원래 대웅전 자리에 9마리 용이 사는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의상은 이것이 마음에 들어서 용과 도술시합을 해서 용을 물리치고 절을 지어서 9마리의 용이 살았던 곳이라 해서 구룡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사천왕을 모신 사천왕문입니다. 사천왕은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는 신장을 모신 정각인데요. 사악한 무리들이 경내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장입니다. 구조는 2층 누각으로 된 건물이고요. 단층은 가장 화려한 단계의 금단층을 하였습니다. 천정의 단층이 또 굉장히 아름답고요. 이 대들보의 단층은 보면은 개풍에 비파를 켜는 비천을 그려 넣었습니다. 사천왕 문을 지나서 경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겠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좋고요. 무척 덥습니다. 최근에 절 일체를 수리를 한 것 같은 느낌이고요. 단청도 새로 해서 그런지 말끔합니다. 보재로 옆에는 종각이 있고요. 범종각. 옆에는 이 팔각정인지 육각정인지 한 건물이 있고요. 대웅전으로 가기 위해서 보재로 밑을 통과하겠습니다. 보재로를 지나면은 대웅전이 바로 보이는데요. 보재로는 여기는 보광루라는 현판을 걸었습니다. 지금이 백중기간이어서 그런지 등들도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비는 그런 등이 걸려 있습니다. 보광루 판벽에는 맹우도와 용을 타고 있는 관음보살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 저 대들보에는 장구머리초를 하였습니다. 그 중간에는 비녀장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중간을 묶은 형태를 또 표현을 했고요. 이쪽 돌이 장여 부분은 병모리처의 일종인 휘는 인위로 사위를 했고요. 휘의 마지막에 골에는 골주화를 넣었고 아래는 골항아리를 넣었습니다.
개풍에는 이게 모란인지 그냥 꽃을 넣은 부분이 있고 이 가운데에 대들보에는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병머리처의 그 개풍에는 운문을 많이 장식을 했습니다. 대웅전은 정면 세 칸이고 측면도 세 칸입니다. 다포식으로 지었고요. 겹처마에 팔짝 지붕을 한 건물입니다. 여기도 가장 단청을 화려하게 금 단청을 하였습니다. 대웅전 옆으로는 관음전이 보이고요. 관음전 뒤로는 나한전이라고 하는 응진전이 있습니다. 관음전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에 겹처마에 맞배 지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풍판을 댔고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단청은 개풍에 금문을 다 넣어서 금단청을 했고요. 여기는 휘는 바자회를 했습니다. 내부에는 관음보살을 모셨고요. 그 뒤쪽으로는 응진전이 보이는데요. 응진전은 보통 나한전이라고 하는데 나한은 깨달은 사람, 아란을 줄인 말이고요. 여기는 보통 16나한을 모시는데 16나한을 모시면은 나한전이라고 부르고 더 많은 500나한을 모셨을 경우에는 대체로 500나한이라고 그 전각의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는 좀 소박하고요. 호초마에 맞배 지붕 건물입니다. 정면은 세 칸이고 측면은 두 칸입니다. 여러 나한들이 모셔져 있고요. 이쪽 주변은 치악산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경내는 조용하고 정비가 말끔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 분들 오셔가지고 조용하게 나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